안녕하세요. 이경규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입법부, 바로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여러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아,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에서만 봤지 실제로 여기 와서 이렇게 서 있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냄비 받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미애 의원님도 계시고요. 저쪽에는 또 이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신 노회찬 의원님도 계시고 또 여기 이런 쪽 민병도 의원님도 계시고 자 청와대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다면은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는 바로 이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의전 세율 2위 정세균 국회의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인 정세균 쌍용자동차 상무가 고향인 전북에서 휴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확대 발전돼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이 육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세균 의원 등의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정세균 후보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정세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관심 지역도 떠오른 지역입니다. 전 시장과 오선 의원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4년 만에 야당 출신 의장입니다. 두 당 소속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 점거하고 있던 의장석 풍로를 확보하기 위해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회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하셨어요. 그래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그 뉴스만 봤다가 예. 국회에서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저도 뭐 TV에서 맨날 봤는데 오늘 예, 예. 실제로 이렇게 악수하는 건 처음인데 아, 예, 예. 마치 우리 옆 동네 동생 같으십니다. 반갑습니다.